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곽희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펜타곤의 공식 의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포발사와 국가연주 등 16분 동안 동맹국 국가원수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한미 장병들이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역동적인 한미동맹 자체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르시기 바랍니다.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 카터 미 국방장관 접견에서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이 연합 방위 체제를 강화해 북한 도발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부통령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양국 간 협력 증진과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 재개회의에도 참석해 한미 FTA 등 교역과 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협력 증진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CSIS, 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이로써 방미 사흘째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이후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오는 11월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주에선 12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낮은 투표율이 한인 후보 당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11월 3일 뉴저지주 본선거, 이제 꼭 2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후보 12명이 주요 선거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저지에서 이번에 한인 정치인 후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 커뮤니티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뉴저지 본선거에는 뉴저지주 주하원 27선거구에 출마한 임원규 공화당 후보를 비롯해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후보의 수잔 신 앵글로 현 체리힐 시의원, 4선에 도전하는 팰리세이즈 팍 이종철 시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서는 박명근 공화당 후보와 엘렌방 민주당 후보가 한인 후보 간 경합을 벌입니다. 우리 한인들 공화민주 양당으로 나왔지만 일단은 이 지역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큰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인 투표율.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뉴저지주 내 18세 이상 시민권자는 6만 3,897명. 하지만 이 가운데 2만 8,646명, 즉 44.8%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미국인 유권자 등록률 90.3%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한인 투표율은 유권자의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민단체들의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던 단식 농성이 올해 다시 재개됩니다. 연방법원에 의해 중지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설치된 단식 농성 텐트에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당시 텐트에는 미주 한인 봉사단체 교육협의회 윤대중 사무국장을 비롯해 3명이 포괄 이민 개혁을 외치며 20여일 가까이 단식 중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자들을 격려 방문하면서 캠페인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결국 포괄 이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단식 농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 유예 확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 추방 유예 확대마저도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단됐고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항소 법원의 판결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If the Fifth Circuit does not make any decision for this program by October 22nd, that means that we have to wait for decision or up to the Supreme Court until next year in October 2016. 이에 미 전국의 이민 단체들은 올해 다시 한번 전국적인 단식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제5 항소 순회 법원이 있는 뉴올리언스 앞에는 농성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민족학교와 낙하색 등 한인 단체들도 지역별로 단식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번 낙하 추방유예 그리고 부모님들 위한 추방유예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이제 48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코트에서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나도록 지금 굉장히 힘들게 기다리는 있는 가정들, 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어제부터 시작해 22일까지 9일간 단식 캠페인을 펼칠 예정으로 이후 추가 단식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참여 단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일반인들의 참여와 지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몇 해 전 LA 레이커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전 NBA 스타 라마 오덤이 라스베가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약물 남용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전 NBA 스타인 라마 오덤이 코마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오덤은 라스베가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덤이 발견된 곳은 라스베가스 인근에 위치한 성매매업소.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Okay, were you able to find out any more about his condition? Is he breathing? Yes, he is breathing regularly. He sounds like he's snoring a little bit, but he is breathing consistently. He's got a little bit of fluid coming from his nose and his mouth. It's got a red coloring to it. 당시 오덤은 일주일간 이 업소에 머물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와 함께 성기능 향상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쓰러지기 전날 늦은 밤까지 지인들과 파티도 벌였습니다. The male had been using cocaine. They confirmed his usage on Saturday, but was unsure if it had continued to the weekend. They also informed dispatch that he had used up to 10 tabs of sexual performance enhancer supplements over the last 3-day period. 지난 1999년 신인 드래프트 4위로 LA 클리퍼스에 지명돼 화려하게 NBA에 입성한 라마 오덤. 2009년과 2010년에는 LA 레이커스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모델 클로에 카다시안과 이혼 후 슬럼프와 함께 코트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가 차량과 맞닥뜨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착륙하려던 여객기 주변에선 비행 중인 무인기 드론이 발견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LA 국제공항 활주로에 들어선 여객기가 이륙하기 위해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높이는 순간 난데없이 활주로 맞은편에서 차량이 달려옵니다. 활주로 경보가 작동되면서 급제동한 여객기는 차량 전방 1km 앞에서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활주로에 들어섰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착륙을 앞둔 여객기가 비행 중이던 무인기 드론을 지나쳤습니다. 근처 상공에 있던 항공기 전체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LA시 의회가 공항 근처의 드론 비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I'm very happy they did. The safety of the passengers and everyone is primary importance, I think. 지난 8월에도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들이 드론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기장이 숨지고 연료 부족으로 여객기가 회항하는 등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왔는데요. 한 유세장에서 이민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지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샌더스 후보를 향해서도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Okay, believe me.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미 버지니아의 유세장에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쌓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이때 트럼프를 향해 야유가 쏟아집니다. 트럼프의 잇단 반이민자 발언에 대해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That's okay. That's okay. 유세 직후 지지자들과 시위대는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Like, oh, like 트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 후보를 미치광이라고 언급하며 특유의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I call him a socialist slash communist, okay? Because that's what he is. 트럼프 후보의 높아지는 막말 수위 못지않게 반대 여론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변속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소렌토 41만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지난달엔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소나타 47만 대를 리콜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리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생산된 소렌토 차량 41만 9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팔린 차량들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변속기가 주차 상태에서 움직이는 결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측은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변속기 레버 조작이 가능하도록 급출발 방지 장치를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지난달 2011년과 2012년 생산된 중형 승용차 소나타 47만 대를 엔진 결함으로 리콜했습니다. 현대차는 또 정지등 결함으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산된 액센트 10만여 대도 리콜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측은 이들 결함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결함이 발견됐을 때 선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란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원 3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